네, 그러면 이게 같은 그림책을 읽고 아이가 느끼는 거랑 어른들이 느끼는 거랑 좀 다를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그림책을 작가님 같은 경우 많이 많이 읽어주실 거 아니에요? 아이한테 좋은 점, 아이 입장에서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그 아이가 네, 5살이 5살. 됐거든요. 사실은 제가 초기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그림책을 이제 가까이 하게 해주려고 읽어주고 해왔었지만, 사실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림책을 읽어주는 재미가 크지는 않아요, 부모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림책을 읽어주는 행위 자체를 애기가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책장을 넘긴다든지 아니면 무관심하게 다른 곳으로 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때는 그림책을 읽어준다기보다는 어떤 책의 물성을 좀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뭐 엄마하고 함께 안아서 스킨십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더 중점을 뒀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5살부터. 아이한테 아, 좋은 효과를 주고 있구나, 그때부터 꾸준히 시작해 오기를 잘했었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좀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확실한 선호 도서가 생겨요, 애기가. 내가 아, 좋아하는 책. 취향이 그리고 생기는구나. 그걸로 이제 몇달 동안에 어떤 그 독서의 과정을 막 즐기고 나면 조금씩 아이의 관심도에 따라서 선호하는 도서가 또 바뀌어요. 그런 그 재미를 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저희 그 애기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한 학기 동안 이제 아이의 어떤 태도라든지 아이의 뭐 발달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 제가 그 아이 참 잘했구나,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기가 그 선생님들이랑 함께하는 여러 가지 수업들 중에서 책을 읽는 스토리 타임을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영어 책이든 한글 책이든 그런 거에 대한 구분 없이 책을 읽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즐기고, 그리고 그 시간에 유독 아이가 자신감이 넘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애기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의 뭐 하나를 제가 만들어줬다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걸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다는 거,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나, 아이한테 충분히 좋은 효과를 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보다는 이게 5살 정도가 되고 나니까 서서히 엄마에게도 더 재밌어지고 아이에게도 어떤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약간 이런 관점에서 아이한테 어렸을 때부터 못 알아듣더라도 계속 책을 읽어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언어 발달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거나 정서적으로라던가 이런 관점에서 여쭤본 아, 거였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정서적 관점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하고 책을 함께 읽다 보면 밀착된 스킨십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앉혀놓고 이렇게. 앉혀놓고, 무릎 위에 앉혀놓던지, 머리를 맞대고라든지,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질문을 하고, 지금 너의 상태는 어떤지, 너는 언제 이런 기분을 느껴봤는지, 어쨌든 그런 정서적인 애착의 관계를 계속 쌓아나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구나. 하나는 언어 발달에 있어서 도움을 안 받는다고 이야기할 수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이 다 그림책의 영향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비교적 또래에 비해서 아니 얘가 이런 표현도 써? 이런 말도 할줄 알아? 단어는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어떤 맥락에 맞게 쓰네? 이런 것들을 볼 때, 아, 이거 혹시 그림책 영향인가? 내 혼자 그렇게 아무래도.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없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몇 살쯤부터 그림책을 읽어주셨어요? 태어나서 한 3달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늘 이렇게, 아마 많이들 하실 거예요. 이렇게 아기가 누워 있으면 아이 책그 주변으로 이렇게 책 성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해줘요. 아,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 아이가 이제 막 눈이 막 보이기 시작할 때 초점책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땐 초점책 보는 맞아요. 시기 아니에요? 그것 때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컬러로, 그리고 글이 들어가 있는 거로, 뭐 사물이 그려져 있는 걸로 이렇게 쭉 둘러주면서 시작을 하니까, 그거부터 시작을 하면 뭐한 2, 3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책을 가까이에 하지 그렇구나.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다 보면 그림 취향도 조금 아이들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림에 따라서 막 좋아하는 선호책이 다르다던가 아니면 그런 경우는 있었나요? 그럼요. 이제 그림책? 그림책을, 그림책 학교에서도 그 보통은 그림책에 관심 있는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책을 많이 접하던 아이들은 좋아하는 작가까지 아, 있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나이 책이 마음에 들어 하고 펼쳤으면 그 작가의 화풍이 담겨져 있는
그 성격에 담겨져 있는 그림책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모으다 보면 아 이게 이 작가의 그림책이구나 싶어서 작가 그룹으로 묶어서 책을 한 번 더 읽어주시기도 하고 아. 저희 범민이 같은 경우에는 진한 컬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강렬한 컬러. 그래서 빨간색, 네. 그리고 뭐 파란색 이렇게 원색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그 책들의 표지를 보고 제일 먼저 책을 고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다가는 이제 조금 크고 나니까 네. 책의 내용에 관심이 없어지거나 자기 관심사가 아니면 이제 쓱 밀어넣는 경우들은 많이 있지만 첫 책을 고르는 이미지는 그 그림을 네. 보고 고르는 것 같아요. 그게 종이책을 고를 때 네. 사실 이렇게 덮여져 있어가지고 맞아요. 내용을 보고 살 수 없고 표지를, 네, 표지를 보고 사죠. 네. 그렇죠. 아이가 고르는 책이랑 엄마가 고르는 책이랑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아이가 고르는 책, 엄마가 고르는 책 뭐 다르기는 한데요. 네. 저는 그래도 엄마가 고르는 책보다는 아. 아이가 고르는 책을 위주로 읽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내가 고른 책이 아이한테는 되게 흥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고 엄마가 고른 책의 수준이 내 아이에게는 조금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아이가 골랐는데도 그 책이 표지는 마음에 들었는데 읽다 보니까 막 재미가 없거나 흥미가 떨어지는 네, 경우, 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림책을 네. 처음 그냥 쌓여져 있는 채로 표지만 보고 새 책을 막 사들이다 네. 보면 네. 아 이게 애가 안 좋아하네 하고 자꾸 실패하는 경우도 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책 안에도 이렇게 써놓았지만 네. 저는 이제 그 그림책의 정보들을 쫙 모아놓은 네. 너무 괜찮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림책 아~ 그 사이트들이 네.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요즘 나온 책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주제의 책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 그리고도 안에 있는 그림책을 한번 보고 싶다, 본문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중고서점으로 가서 책들을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아 이건 아이가 좋아하겠다, 소장 네. 가치가 있다 하면 이제 가서 새 책을 사는 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아기가 지금처럼 선호도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네. 거의 다 중고서점에서 책을 구입을 했었던 것 같고 네. 지금은 이게 저의 어떤 또 다른 직업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새 책들을 주로 다 사기는 하지만 거의 네. 초반에 그림책 육아를 위한 그 서적들은 거의 중고 책들을 이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거길 좀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게 부모님이 이제 항상 아이한테 뭔가를 이제 알려주는 입장이고 지켜주는 입장이고 네. 내가 너의 보호자야 이런 입장인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않다고 아이를 산책시키는 방법. 아, 죄송해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저도 만약에 네. 그림책을 읽지 않았었다면. 네. 그 아이의 어떤 그 진실한 마음을 되게 가벼이 여기고 무시했을 것 같아요. 내가 엄마를 지켜준다는 그 마음을. 네. 그래서 생각을 지금 이제 해보면 이제 아이가 크고 나니까 네. 같이 산책을 하다가 뭐 네. 파리나 모기 같은 게 막 있잖아요. 그럼 네. 막 팔을 휘저으면서 애기가. 엄마한테서 떨어져 이러거든요. 그 나름대로 걔는 네. 저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다리 위로 올라서 막 무릎을 이렇게 막 이렇게 주물러 줄 때가 있어요. 네. 그것도 나름대로는 이날은 엄마가 조금 힘들어 보이고 약해 보이니까 내가 엄마한테 힘을 줘야 되고 엄마를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 그림책을 보다 보니까 네. 아 진짜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의 보호가 필요하고 조금은 미숙하고 그리고 내가 도와줘야 되는 존재라고 여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이 그림책을 생각하지 있죠. 않았었다면 네. 아마 아이의 그런 예쁘고 진실한 마음을 저는 잊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저하고 네. 애기하고 붙어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 연약한 이들의 연대래요.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애들 둘이 붙어가지고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부모가 아이한테 도움을 주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와 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고 보호를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을 진짜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또 바라보는 네. 남편의 시선은 또 되게 네. 내가 지켜야 될 연약한 존재들이구나 아, 이렇게 가슴이 좀 무겁대요. 저것들을 그렇구나. 각자가 다 내가 지켜주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네, 네, 하고 맞아요, 사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림책을 보면서 아이의 관점에서 나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구나 네. 하고 한번 느꼈고 또 그 저 아까 제목을 잘못 말했는데 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네. 것도 되게 와닿았거든요. 네.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 내용 한번 소개 직접 해주시죠. 네. 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네. 그 아빠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산타 할아버지가 짜잔 선물을 준 것처럼 이제 준비를 해준다는 거를 이제 아이들이 아는 아이들도 이제 꽤 많이 있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막내 곰이 나오는데 엄마 아빠 형편이 좋지가 않고 우리 가게의 어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이제 아기 곰이 알고 있어요. 부모님의 어떤 분위기와 이런 것들로 이제 아이는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빠 엄마는 걱정을 하는 거죠. 아, 곧 크리스마스인데 애들한테 어떤 선물을 줘야 되나, 우리가 그거를 할 형편은 안 되는데. 그때 이제 아이가 똑같아요. 엄마 아빠를 돕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 아기 곰이요? 네, 아기 곰.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형 누나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구하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떤 거창하고 새 것의 물건이 아니라 형이 잃어버린 물건, 뭐 누군가가 떨어뜨린 물건,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주어서 크리스마스 날 트리 아래에 딱 놓고 선물이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어떤 산타 할아버지로서의 크리스마스 날의 역할에 대한 부담을 이 아기 곰이 덜어주는 그런 감동이다. 이야기인 거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그 기특하고 또 가슴이 아프고 짠하기도 하고 아이들 입장에서 보자면 아 그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게 반드시 비싸고 좋고 새것의 물건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선물의 의미를 좀 그 되새겨 볼 수 있는 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석하기에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되게 좋아합니다. 절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책을 그냥 이렇게 딱 읽어주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랑 그런 뭐 주제들에 대해서 대화를 막 나누고 이렇게 하시는 편이세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그림자학교에서는 크리스마스 날 제가 이 책을 그 수업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씩 물건을 가지고 오게 했어요.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물건, 새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물건 중에서 우리 엄마한테, 아빠한테, 형아한테 이게 선물로 간다면 정말 필요할 수 있겠다, 좋아할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는 거를 고민해서 가져오라고 미션을 하나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선물을 가져와서 이게 우리 가족들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걸 예쁘게 포장을 해서 편지를 써서 가지고 가는 그런 방식의 수업을 했던 생각이 나요. 그림책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책만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혼자 읽는 것보다 또 또래끼리 같이 읽는 게 훨씬 더 즐거운 순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책 아까 처음에 포장, 이제 가서 포장하셔야 된다고 그게 떠올라가지고 키트 배송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아까? 그걸 받아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키트를 저희가 그림책학교를 오픈하고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자구책으로 막 생각을 해냈던 게 그림책 수업을 집으로 배달해드린다라는 개념으로 그림책 키트를 보내드리는 서비스인 거거든요. 이것도 저희 그림책 학교 안에서 어떤 하나의 묵직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일단은 책하고 할 수 있는, 책과 이어서 연계 활동을 할 수 있는 재료가 하나의 세트예요. 그래서 반드시 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이 책을, 다양한 책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책을 조금 재미있어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책보다는 책과 이어지는 활동에 더 중점을 둘 수 있는 재미,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저희가 가이드북을 통해서 이 책과 활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책을 함께 같이 읽으시고 느낌을 나누시고 질문을 나누신 다음에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이 연계 활동의 재료들을 통해서 만들기를 하시면 이 책의 한 장면 장면이 훨씬 더 아이한테 오랫동안 깊게 남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이제 저희가 보내드리는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장하러 가야 돼요. 그럼 평소에 수업 같은 거 할 때는 직접 수업에 또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진행을 하시나요? 저는 주로 이제 어른들 수업 진행을 하고요. 저희 함께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위한 수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그림책으로 그 그림책 키트를 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랑 같이 성인과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와 아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있어요. 아빠하고 아이가 함께하는 수업, 아빠하고 엄마가 함께하는 수업, 또 가족 단위로 와서 우리 가족만 받는 수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그 아빠하고 아이가 와서 함께 즐기는 수업이 되게 재밌었어요. 아빠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안 와요. 하는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집에서 그림책 읽어줘도 주는 경우도 흔치 않을 것 같고 와서 앉아 계신데
어쩔 줄 몰라서 이 어린이 의자에 막 수정이 있고 이런 거에 이제 앉아 있는 자기 모습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신 것 같고 네. 막 손을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아, 뭐 해야 돼요? 뭐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면 네. 당연히 자발적으로 오신 분은 거의 안 계시고 아내가 가라고 해서 왔다. 뭐 하는지는 모르고 왔다. 이제 설명을 하면 안 가고 싶어 하실 테니까 네. 그냥 가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네. 늘 아이하고 아빠는 이제 막 그 정해져 있잖아요. 아빠와 함께하는 놀이라는 게. 네. 근데 거기에서 전혀 색다른 방식의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아빠들이 굉장히 거기서 신선해하시는 것 같았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빠하고의 시간을 굉장히 원했었구나. 아빠하고 둘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꽁냥꽁냥하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게 네. 너무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같아요. 자체가 아빠도 좋고 아이도 좋아서였는지 또 다음 프로그램을 아빠가 그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네. 다시 오셨던 새로운 프로그램에 오셨던 분도 계시고 네. 그런 모습 보면 진짜 옛날에 우리를 키우시던 그 세대의 아빠들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 그렇군요. 정말 권위적이지 않고 네. 또 아이를 존중할 줄 알고 기다려줄 줄도 알고 네. 그리고 아이하고 막 상호작용하는 것도 그렇게 어색해하지 않으시고 금방 적응을 해나가시고 이런 모습들 볼 때 아내의 입장에서는 아, 왜 그거밖에 육아를 못해 좀 더 잘해봐 하고 이야기를 나오는 게 어떤 마음인지는 너무 알겠으나 그냥 충분히 그대로 두셔도 아이하고 아빠는 함께 보내는 시간 자체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고 충분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제가 두 눈으로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수업들 중에서 그림을 직접 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럼요. 그리는 것도 있고 만드는 것도 있고 그림책을 만들기도 해요? 그림책을 만드는 수업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뭐 수박책, 로봇책, 공룡책 각자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이제 책으로 넣는 거죠. 네, 네. 재밌겠다. 네, 그래서 이제 바코드도 한번 그려보고요. 가격도 매겨봐요. 책 바코드요? 네. 그 가격도 이제 매겨보는 거죠. 그래서 책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이가 자세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판사 이름도 아이가 지어서 써보고요. 그리고 무슨 상을 받았는지 스티커 같은 것도 상도 받는구나. 뭐 이런 것도 그려보고 가격도 매겨보고 이렇게 책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직접 만들어보고 내 책을 탄생시켜보는 과정도 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림책은 그냥 그림책이 아니라 진짜 그 그림책을 읽어주는 행위 자체가 너무 되게 다채롭게 발전할 수 있는 거라는 거 오늘 처음 알게 된 것 같고요. 나중에 작가님도 아나운서님도 그림책을 직접 그려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림은 정말 자신이 없고 언젠가 그림책 학교에서 만난 우리 친구들과의 경험을 토대로 제가 그 이렇게 글을 쓰고 멋진 작가님께서 그림을 좀 멋지게 완성을 해주셔서 네네네. 좋은 그림책 한 권을 꿈꾸고 있습니다.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림책 전문가가 그림책 홍보대사가 되셨으니까 나중에는 직접 그려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쓰시게 되면 제일 먼저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누었는데요. 네. 요즘에 이제 육아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그런 저희도 유튜버지만 유튜브나 이런 그런 방송 매체들을 아이들이 많이 접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책을 접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림책 이번 기회에 이제 그림 이런 책을 읽고 하면서 그림책을 조금 도구 삼아서 아이와 좀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도 진짜요. 있고 책도 좋아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진짜 그러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림책이 정말 아이들만 읽는 그런 단순한 저는 이제 제목만 봤을 때 막 똥은 이렇게 눕는 거야 막 이런 책이나 막 이런 거 왜 갑자기 똥 얘기를 확실히 애들은 그걸 좋아하더라고. 아빠는 방구쟁이 뿡뿡뿡 막 이런 거. 제목만 보고 편견을 가졌어요. 저런 그냥 아이들이 있는 책이구나 하는 편견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도 아빠도 맞아요. 이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 맞아요. 조금 그림책을 보셨으면 하는 분들이나 육아를 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육아가 아니더라도 모든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결혼, 출산, 그 외에 갑작스런 그
환경의 변화에 네. 놓인 분들께서 네. 이 책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상상해 본 적도 없었던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된 이유, 그리고 그 과정도 담겨 있고요. 네. 그리고 힘들지만 그 과정에 빠져보다 보니까 얻게 된 기쁨과 행복도 담겨 있고요. 네. 또 아이를 키우면서 출산을 하면서 맞닥뜨린 당황스러운 환경 안에서 네. 제가 중심을 잡아갈 수 있었던 이야기들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 이 책을 함께 해주신다면 더 기쁠 것 같고 네. 특히나 지금 현재 행복한 육아를 하기를 꿈꾸시는 어머니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여러분들 책 너무 재밌게 저도 잘 읽었거든요. 문지혜 작가님이 네. 추천해주시는 그림책들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힐링이었어요, 책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